안녕하십니까. 테니스넷 운영자 정진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이발리, 하이발리 포인트 쪽으로는 높은 발리의 상황에 따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세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이발리를 처리하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넷대에서 가깝게 올수록의 높은 발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을 플랫하게 때에서 가장 접근했을 때는 공을 플랫하게 이렇게 스피드 있게 이렇게 플랫성에 가까운 공을 스피드하게 하면은 굉장히 득점할 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서비스 라인 근처에 오는 경우에 느리게 오는 경우에는 공이 느린 경우에는 내가 스윙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너무 플랫하게 하게 되면은 공의 회전이 걸리지 않아서 저 코트 밖에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이발리라도 언더스핀을 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게 오는 발리도 라켓을 높게 올려서 공에 다운스윙을 해, 언더스핀을 걸어라. 그래야지만이 일단은 네트보다는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하게 깊게 보내고 난 다음에 고단 발리를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높게 오는 발리 네트에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언더스핀을 가급적 언더스핀을 걸어라. 그리고 설사 네트 앞에라도 네트 앞에서 득점하는 찬스라도 좀 더 확실한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플랫하게도 할 수 있지만 언더스핀을 걸어가지고 언더스핀을 좀 강하게 걸어가지고 득점하게 되면은 어웃될 가능성이나 네트 걸릴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공률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샷을 잘 날리고 난 다음에 공이 사이드로 빠졌을 경우에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 코트에 오픈 코트가 생기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하이발리 같은 경우에 볼의 측면을 이렇게 쳐서 각도 있는 발리를, 앵글 발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높게 오는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이발리, 같은 하이발리, 이 찬스볼에서 에러를 하지 않고 거의 100% 득점을 이루려면 그 상황별로, 그래서 오픈 코트가 생겼을 때는 앵글 발리를 할 수 있도록 볼의 측면을 쳐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치면은 볼에 정면을 치게 되면 각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오픈 코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은 내가 그 찬스 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도 있는 발리를 해주게 되면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은 많은 변화가 있고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찬스 볼이라고 해가 너무 같은 이렇게 하게 되면 에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100% 하이 발리를 득점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처하시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포핸드 발리를 자신 있게 하여서 득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이발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높게 오는 거는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고 득점 기회인데 여러분들 경기하다가 하이발리 때문에 여러분들 높은 발리 때문에 막 날려서 기분도 이렇게 나쁘게 되고 또 경기를 망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했던 세 가지 사항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플랫하게 하는 경우
언더스핀을 거는 경우, 앵글 발리를 하는 하이 발리의 세 가지 종류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대응하게 되면은 100% 높은 발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퇴근 후에 코트에 나가셔 가지고 많은 공을 갖다 놓고 파트너한테 높게 띄워주게 되면은 하이 발리에 대해서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시면은 분명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